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 네. 오늘 IT주가 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9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이 IT주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네. 상승세를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뭐 전략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IT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고 이 매수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가져가자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6.2%, 뭐 삼성전자 3.8% 그리고 코스닥 쪽 반도체 장비 쪽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그러면 뭐 일단 IT 전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조정을 활용하자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정말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속된 표현을 쓰자면 뭐 미친 듯이 현재 IT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9일부터 현재 IT 섹터에 대해서 4조 9천억 그러니까 5조에 가까운 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현재 장 초반에 현재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IT에 대해서 한 5조 정도, 5조가 넘는 매수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조정을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이런 것들 전략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I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4분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그리고 4분기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이틀 만에 10%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틀 만에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강심장이 아니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빠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 우려감은 그리고 4분기 적자는 결국 가까운 미래라는 겁니다. 이 내년,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그 실적 우려감을 위해서 나오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전에 한번 모고스테니의 보고서를 좀 말씀드리면서 모고스테니가 4분기 그리고 1분기 바닥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선언주로서 SK 하이닉스 말씀드렸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2023년 그러니까 내년 2분기 때 또 이제 그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2분기 때 업황이 반등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4분기, 1분기와 바닥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해서는 뭐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IT가 가야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연말에 정확하게 출시가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DDR5가 어쨌든 출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DDR5, 사파이어 래피즈만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IT에는 우려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그 IT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시 매수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뭐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게 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5,000원대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에서 이 전고점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소화하게 되면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추격 매수, 추적 매수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보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1선이 현재 66,000원인데 일단 6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6,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시고 여기서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주 관련해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2차 전지주 좀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은 뭐 시장에 강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공화당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상원과 하원과 관련돼서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압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와 관련돼서 뭐 신재생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지금 상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고 뭐 최종 결과 같은 경우는 12월이 넘어야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이 다 좋다 보니까 좀 상당히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60만 원대를 지금 어제 좀 돌파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 지금 62만 3천 원까지 좀 갭이 좀 뜬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상장가를 좀 넘어간 상장에서 지금 나왔던 금액을 넘어가는 60만 원을 넘어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필두로 해서 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100%까지 좀 상승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넉 달 사이에 100%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양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여기다 또 SK 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좀 합치게 된다고 하면 뭐 상당히 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반도체가 좀 어떻게 보면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좀 분명히 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상단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셀 3사가 이렇게 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낙수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2000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셀 3사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단에서 좀 주가가 가지 못했던 그러한 좀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규 팀장님. 네, 오늘은 그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특히나 나스닥이 너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항공이나 이제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오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 혹시 찾으신다라면은 롯데 관광개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나 이제 홍콩 등 직항 노선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동남아나 이제 미주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70%가량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양지 중동 노선 같은 경우는 90% 이상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노선들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결국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주 직항 노선 그러니까 제주 들어오는 노선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만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총력전을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의 어떤 그 직항 노선 재개했던 기회를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게 된다라면은 아시다시피 뭐 제주 그 자치도 같은 경우는 세수도 확보가 되게 되고 어쨌든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고 좀 많이 유치하게 되면서 또 제주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청력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무사증 그리고 국제선 취항 재개 이후에 10월 달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16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누적 투숙객이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호텔 1,600객실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롯데 관광개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는 만 원에서 만 500원 정도 준비를 했는데 현재 11,100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가격을 좀 낮게 사자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기반 관광 업체인 롯데 관광 개발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2차전지 쪽에서 좀 중소형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삼화 알루미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박 생산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탑 티어를 좀 자랑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 지금 2차전지 양극박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지금 알루미늄 박의 약 90%를 동사에게서부터 지금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폭스바겐, 그 다음에 노스볼트 쪽으로 이제 해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급처를 좀 다변화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 호조세도 분명히 나타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48%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난 한 23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이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 알루미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